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작하겠습니다. 보도국 김정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민주당부터 가봐야겠죠? 네, 키워드로 민주당 현역 줄줄이 탈당으로 꼽아봤습니다. 공천 잡음이 지금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탈당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비명과 친명계의 갈등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 갈등이 좀 더 본격화된 모양입니다. 지금 벌써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들이 4명이 나왔거든요. 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수진, 박영순, 설후 의원입니다. 다들 이제 이번 공천에 불만을 가지고 탈당을 선택한 건데요. 네. 설훈 의원은 탈당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결정을 자신과 측근들만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은 모두 쳐낸다.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네. 또 설훈 의원은 이런 연산군 같다는 표현은 과하지가 않고 가장 리얼하게 전달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저는 이 부분이 수위가 셌다고 느껴졌는데 기자회견 중에 더 강하게 비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정치는 그리고 민주당은 자기 자신 방탄을 위한 수단이다. 네. 윤 정권의 고통받는 국민은 눈에 보이지가 않고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당을 웅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사실 설훈 의원은 오선 의원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40년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네. 그런 인물이 지금 이제 민주당을 탈당을 하면서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전체주의적 사당이라는 비판을 한 거라 저는 좀 가슴 아프고 좀 뼈아픈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 입문한 얘기부터 쭉 다 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 설훈 의원이 또 기자회견 중에 백브리핑에서 가져온 이야기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탈당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친명계 의원들에게 이런 만류 연락을 받았냐 이런 질문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설훈 의원은 하위 10% 통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선을 받아야 했고 또 만약에 경선을 받으면 30%가 감산이 됩니다. 네. 그럼 어떤 후보가 와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게 설훈 의원의 주장인데요. 또 경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을 방법은 총선을 출마를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께 알려야 되기 때문에 탈당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걸 승복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자신은 불의를 보고 용납할 수 없다면서 출마를 위해 탈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설훈 의원이 어디로 갈지 지금 거취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무소속 출마랑 이제 새로운 미래 행으로 이제 고민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가게 된다면요. 이제 탈당했던 박영순 의원에 의해서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취재파일 할 때 이제 새로운 미래가 가장 울상이었던 걸로 봤었는데 지금 가장 좀 웃고 있지 않을까 기호 3번에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오전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장인 정책 간담회 일정이 있었거든요. 예. 이 간담회가 끝나고 이 대표가 짧게 공천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또 이제 규칙이 불리하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네. 이 부분에 봐서는 이제 이 대표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고요. 이제 설훈 의원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사퇴하라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니면 총선 불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총선 히든카드로 총선 불출마가 거론되고 있었긴 하지만 이제 선거 판세를 마지막까지 보다가 막판 뒤집기 카드로 이제 이 카드를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측근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탈당이 더 이어지게 될까요? 지금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명에서 10명 정도 더 탈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민주당 공천이 다 발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데 홍경표 의원도 이런 불공정한 공천이 계속해서 이뤄질 경우에 자신도 탈당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경표 의원도 친문계 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이 홍 의원의 지역구가 전략 지역이 되면서 컷오프 수순을 밟고 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은 홍 의원이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제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왜 자신의 가죽은 안 벗기느냐, 남의 가죽을 벗기면 손에 피칠갑을 하게 된다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거친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게 크게 세게 발언할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편 이슈로 의총에 불참을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의총장에 들어왔고 사실상 대표를 볼 기회도 없어서 이렇게 고언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홍 의원 말대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 불참할 예정이었는데요. 어제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컷오프에 크게 반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친문 간의 갈등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수습을 하러 이총장에 간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의총장이 말 그대로 친문과 친명 이 누적된 공천 갈등이 터진 이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조용해 보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당내 싸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평가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게는 이제 이득인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터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찍이 총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대선을 위해서 이 판이 짜여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좀 지난해 말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문계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당내에 남아있으면 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아직 대선은 3년이나 남아있는데 그 전에 총선에서 그렇죠. 지게 된다면 책임부터 잃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되면 대선이 무슨 소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총선에서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할 수 있는데 당내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친 이재명 인물들은 다 공천을 받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인물들이 다 공천을 못 받은 것인가? 네. 근데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이 안 의원의 지역구가 오산인데 전략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될 가능성도 많고 이제 다른 인물을 전략 공천으로 내리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은 경선할 기회를 달라 친명이라고 해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한 유감을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제 정책 간담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에게 좀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 되고 공천에서 탈락하면 반명이냐 비명이냐 이렇게 분류되는 걸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프레임이 한번 씌워지게 되면 그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 밝힐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재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친문계 인물이잖아요. 핵심 친문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구가 중구 성동 갑인데 여기에서 16대에 이어서 17대까지 재선에 성공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찌감치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공관위에서 어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배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럼 원래 그럼 전현희 위원장이 출마를 하려고 했던 곳이냐? 종로를 그것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종로로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지만 이 중구 성동갑으로 전략 공천이 된 건데요. 그리고 그 종로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사실 임 전 실장의 공천 문제는 이제 문재인이냐 이재명의 충돌 뇌관으로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컷오프로 이 갈등이 좀 폭발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거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최고의 답변을 듣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 지도부에 이 갈등을 풀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뭐 경선을 하게 될지 말지는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나왔네요. 네, 오늘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영남 지역 19곳과 서울 2곳, 경기 2곳, 대전 2곳, 세종 1곳에 대한 이제 1차 경선 결선 및 2차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눈에 띈 인물들을 좀 짚어보면요. 주호영, 김기현, 김상훈, 이헌승 의원들은요. 모두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네. 용산참모 출신 중에서는 김은혜 전 수석 비서관이 이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또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현역인 전복민 의원을 누르고 봉선행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현역 첫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취재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